메인 컴퓨터, 일체형 컴퓨터, 레노버 P11 플러스 2대, 테스트용 컴퓨터,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조명, 테스트용 스마트폰 4대, 침대용 시즈모드 P11 태블릿, 거실 멀티미디어 컴퓨터 와이파이,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조명, 와이파이로 컨트롤하는 에어컨 리모컨, 나스 일체형 컴퓨터, 캡처형 컴퓨터, 그리고 메인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유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놀로지에서 보내준 공유기 두 대입니다. 와이파이 6라는 이름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시놀로지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나온 거는 다른 회사들보다 좀한 박자 늦게 출시를 했습니다. 시놀로지의 방침은 신기술이 나왔다고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안정성 중요하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이수스 공유기도 스펙상으로 좋은 게 맞긴 한데 공유기 바꾸고 나서 원래 사용하던 AX55는 안 그랬는데 이 녀석은 희한하게 1시간마다 와이파이가 계속 다 끊기는 거예요. 모든 와이파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선 채널 설정을 하면 된다고 하길래 채널 설정해주니까 또 멀쩡하게 돌아가긴 해요. 제가 공유기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 스펙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안 끊겨야 된다. 오, 역시 시놀로지 최상급 고급 공유기답게. 오, 이것이 봉인실?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뜯어지지만 아무튼 기본상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는 이렇게 펴고 돌려서 공유기 안테나를 펴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오, 고급 제품이라 그런지 무게가 제법 묵직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USB 단자가 외장 하드나 아니면 USB 메모리 아니면 외장 SSD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부 저장 장치를 NAS로 써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1번 자리에 2.5기가로 써 있죠. 설정을 통해서 랜 1번 자리도 WAN 포트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설명서에는 간단한 연결 방법,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랜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있는 어댑터, 12V에 3.5A. 어댑터와의 연결은 뺄 때는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 녀석은 RT6600보다 CPU 램 차이가 조금 있고 안테나가 밖으로 돌출되지 않은 디자인. 시놀로지에도 메시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RT6600을 메인으로 쓰고 이 녀석을 메시 와이파이용으로 써볼 겁니다. 오, 안테나가 없는 공유기라? 안테나 없는 공유기는 저는 지금 처음 써보네요. 아마도 밑면에 이렇게 고무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세워서 쓰라는 뜻? 램포트는 방금 전 RT6600과 비슷하게 1번 단자가 2.5기가 단자네요. 그리고 옆면에 USB 단자랑 설명서에는 연결 방법, 설정으로 들어가는 주소, 같이 들어있는 랜 케이블, 같이 들어있는 어댑터, 12V에 2.5A. 안테나 없는 녀석이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으니까 자리는 덜 차지할 겁니다. 케이블 타이는 답을 알고 있다. 오케이. 2일이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거실 트위치 와이파이 한 번도 끊김이 없었고 유선기기 무선기기 한 번도 끊김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끊기지 않는 거 합격. 일단 설명하기 편하게 내려서 공장 초기화시키고 제가 세팅한 과정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 여기 누르면 공장 출하시 기본 설정으로 복원 모든 데이터 지우기 이렇게 하면 공유기가 공장 초기화되고요. 공유기가 초기화된 상태에서는 초기 세팅을 하기 전까지는 유선 연결을 해도 인터넷이 안 돼요. 192.168.11 시작 누르고 체크하고 다음 뭐 취향대로 건너뛰기 해도 되고 저는 일단 여기서는 동의를 할게요. 계정 만들기 이거는 공유기 관리 화면 들어올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와이파이 이름은 2, 3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고 방금 전에 입력했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엔터 하면 공유기 관리 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와요. 빠른 설정 마법사가 있는데 여기서 다음 초록색 체크 두개 인터넷 연결 확인된 거고 다음 저는 권장이라고 써 있는 거 중요 업데이트 자동 설치 다음 퀵 커넥트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만들어 두면은 집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LTE 같은 걸로도 이걸 접속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용할 거니까 퀵 커넥트 활성화 체크하고 시놀로지 계정 로그인 또는 등록 눌러서 제가 사용하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 커넥터 아이디는 대충 설명용으로 만들 거니까 플레이 큐 적용 확인 SRM 탐색을 누르면 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닫고 이 화면이 공유기 관리창 메인 화면이에요. 이거 마치 윈도우랑 닮았죠? 이쪽에 네모칸 버튼 이걸 한번 누르면 마치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모든 앱 화면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공유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끌어가지고 순서 변경 가능하고 여기서 오른 클릭해서 바탕 화면을 추가해서
바탕화면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바탕화면 아이콘 제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메뉴에서 한 번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창이 열려요. 창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개 창을 열어서 창 크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열려있는 창은 이쪽에 조그만 아이콘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작업 표시 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누르면 다시 최소화됐다가 한 번 다시 누르면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먼저 공유기를 처음 구입했다면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다면 최신 버전으로 먼저 다 업데이트를 해놓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보안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옵션에 들어가서 표준 시간대가 기본으로는 다른 나라로 돼 있거든요. 서울로 맞춰주고 확인. 제일 먼저 할 건 보안입니다. 보안. 이 관리 화면은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옵션 이걸 눌러서 옵션에 들어가서 2단계 인증 활성을 하고 있거든요. 누르고 다음 인증기 설치. 한마디로 OTP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웹 주소에 들어가면 로그인할 때 만들어 놓은 아이디 저는 플레이라고 돼 있고 밑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거든요. 입력해서 마침 OTP 설정이 됐어요. 509704 다음 종료 확인. 오케이 이렇게 하고 로그아웃하고 이제는 다시 로그인할 때는 검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세팅해 놓은 OTP 244859 이렇게 해두면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놀로지 소프트웨어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메뉴에 있는 와이파이 커넥트 이거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포인트는 이따가 메시 와이파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건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와이파이 설정 화면 여기서 저는 와이파이 이름을 플레이 와이파이 이거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점 세 개 누르고 편집 들어가서 기본 상태에는 이거 하나로 2기가랑 5기가 신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건데 통합된 게 좋지가 않다면 스마트 연결 이거를 오프 시키면 2기가 5기가 이렇게 신호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사용해보니까 이거를 온 시켜놔도 상관없길래 그냥 이대로 사용했어요. 밑에는 게스트 와이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편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 목록에 플레이 와이파이랑 시놀로지 게스트 이렇게 두 개가 뜨거든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 밑에 있는 건 손님이나 아니면 놀러온 친척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옆에 메뉴에는 5기가 신호 두 개랑 2기가 신호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에이수스 공유기 같은 경우는 이거 채널을 안 끊기는 채널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상태에서도 안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리면 USB 3.0 장치를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써 있는데 공유기에 있는 USB 3.0 단자에 외장 하드나 외장 SSD 같은 걸 물려놨을 때 이거는 찾아보니까 USB 3.0 장치를 지원하는 공유기 같은 경우는 간섭이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있다고 해요. 와이파이 클라이머트 현재는 새로 세팅한 거니까 제 휴대폰 두 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밑에 있는 네트워크 센터 현재 인터넷 사용률을 인터넷 장치 목록 CPU 메모리 포트 상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 WAN 쪽에 들어가 보면 이거를 옵션에서 로드밸런싱 대체 작동으로 바꾸면 두 가지 포트를 인터넷 입력으로 둘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퀵커넥트 DDNS 퀵커넥트를 활성화했으면 이렇게 LTE 상태인 외부에서도 퀵커넥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유기에 모바일 네트워크 요거는 뭐냐면 현재는 이렇게 인터넷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선을 만일 뽑으면 뭐 당연하겠지만 인터넷이 안 됩니다. 공유기에 USB 3.0 단자 있잖아요. LTE 가능한 스마트폰 연결해서 삼성폰 기준 내리면 옵션에 들어가면 USB 테더링 있거든요. 이 LTE 신호가 공유기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LTE 신호로. 그래서 다시 인터넷 들어가보면 네. 됩니다. LTE 신호로.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오죠. LTE 신호가 들어가서 지금 공유기가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 상태에서 IoT 기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임시방편이 되겠죠. 이걸로. 로컬 네트워크.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메뉴에서 DHCP 이거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PC 지금 이 PC거든요. 이거를 주소 예약에 추가 이렇게 해주면 DHCP 예약으로 넘어가서 이게 고정이 됩니다. 트래픽 제어 LG V50 핸드폰 이게 지금 인터넷이 되는데 이거를 아 나 V50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금지됨으로 바꿔버리면 인터넷만 무한 로딩 되면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다시 이걸 풀어주면 네, 인터넷이 이렇게 바로 되고요. 이쪽에서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고 기기마다 업로드, 다운로드 제한을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한 녀석만 인터넷 속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순위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무조건 1순위로 인터넷 트래픽을 얘가 가지고 나머지들은 후순위가 됩니다. 사촌동생들 놀러왔을 때 내 메인 컴퓨터가 느려졌다. 그러면 내 메인 컴퓨터를 높은 순위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제어판 저장소는 여기에 USB 3.0 단자가 있잖아요. USB 메모리나 아니면 외장 하드 아니면 외장 SSD 같은 걸 물려놓으면 간이 NAS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외장 SSD를 연결해 볼게요.
USB 단자에 연결해서 저장소에 USB 장치가 잡히죠. 중요한 게 없다면 웬만하면은 포맷 한번 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장소 클릭하고 포맷 확인. 예. 포맷이 끝났으면 밑에 설명해 보면 파일 서비스를 활성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활성화해 보면 윈도우 파일 서비스 활성화 누르고 적용. 확인. 이쪽에 PC 윈도우즈 탐색기 하고서 이쪽에 글자가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면 여기 선택이 되는데 오른 클릭한 다음에 복사. 그리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경로창에 방금 전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공유기 관리 화면 들어갈 때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확인. 그리고 이 아이콘에서 오른 클릭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드라이브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Z 그냥 그대로 두고 마침. 이렇게 해주면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연결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현재 연결해 놓은 외장 SSD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악이라든지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옮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되게 느리게 나오잖아요. 이거가 느린 이유는 아까 전에 USB 3.0 비활성화 옵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 커넥터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설정에 무선 송수신 장치 내리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적용 누르면 USB 3.0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재부팅. 시간이 좀 걸려요. USB 3.0 속도로 올라가는 대신에 신호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요거는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공유기 재부팅 돼서 13기가거든요. 13기가짜리 대용량 파일들 그대로 넣어보면 오, 이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네트워크 센터에 들어가보면 포트 상태 1번 포트만 2.5기가로 연결된 포트거든요. Z690 토마호크 메인보드니까 2.5기가 랜 단자가 달려있고 2.5기가 랜 포트에 연결해 놓은 거라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업로드도 되려나? 우와 된다. 오, 거의 야 2기가 bps를 쓰면서 느려짐이 없어요. 우와 2.5기가 랜 단자 성능 확실하구만. 이번에는 1기가 랜 단자에 끼우고 1기가 랜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 속도 조화가 생기나? 동시에 하면? 업로드로 넘어가면 아 여기서 기가비트의 한계가 나오네요. 오 이것이 2.5기가 bps와 차이인가? 그래서 공유기에 연결된 외장 SSD 가니나스로 만든 거 이거를 윈도우즈 탐색기에 붙여넣는 이거 일정 PC도 네트워크 위치 만들고 메인 컴퓨터에도 네트워크 위치 만들고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혹시나 안에 내용을 지우면 네 동시에 다 사라지죠. 그러면 가니나스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싶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DS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열기 저는 수라고 누를게요. 만들어놓은 퀵커넥트 아이디 저는 플레이큐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공유기 설정창 들어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저장 체크하고 로그인.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가니나스 외장 SSD에 넣어놓은 파일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LTE 상태에서도 가니나스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DS 파일을 깔아놨으면 만일 내가 찍은 사진을 여기 가니나스에 바로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공유 눌러서 DS 파일 시놀로지 나스 완료.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이 가니나스로 들어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 사진 파일이 넘어와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설정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DS 라우터 검색을 하고 설치한 다음에 열기, 수락, 기존 라우터 관리. 퀵커넥트 아이디를 연결해야 밖에서 LTE 상태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밑에는 설정창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 6자리 코드 입력 아까 전에 OTP 실행을 해서 확인. OTP까지 입력을 해주면 네 연결이 됩니다. 방금 전에 해봤던 모바일의 대부분의 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요. 간단하게 메뉴만 보고하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펌웨어 업데이트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고 라우터 정보 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LED 반짝이는 거 끌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LED를 꺼도 이쪽에 LED 하나는 항상 켜져 있어요. 퀵커넥터 아이디로 로그인 해놓으면 이렇게 밖에서 LTE 상태에서도 실행을 하면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LTE 상태에서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DS 라우터 앱에서 뭐 다른 건 사용 안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랜 깨우기 이게 웨이크 온 랜 WOL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밖에서 켜고 끄고 할 거예요. 이것도 설정을 해보면 먼저 네트워크 센터에 들어가서 로컬 네트워크 DHCP 클라이먼트 들어가서 먼저 테스트 PC를 주소 예약에 추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 눌러보면 이제 테스트 PC는 내부 IP가 이걸로 고정이 됩니다. 전체 메뉴 눌러서 네트워크 도구 들어가서 랜 깨우기 장치 선택 테스트 PC 추가 이렇게 해놓으면 공유기에서 할 일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윈도우에서 장치 관리자 들어간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유선 랜 카드 들어가서 고급 들어가서 웨이크온으로 시작하는 두 개 메뉴 활성화 시켜놓고 전원 관리 이렇게 만들고 확인 그리고 제어판에 들어가서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전원 단추 동작 설정에 들어가면 빠른 시작 켜기가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를 이쪽에 한번 누르고 빠른 시작 켜기 체크를 해제 그 다음에 변경 내용 저장 이렇게 하면 윈도우 설정 끝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MSI 바이오스 기준 세팅에 들어가서 어드밴스 들어가서 여기 웨이크업 이벤트 들어가서 PCIe 디바이스를 활성화 시켜주고 F10 누르고 엔터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LTE로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랜 깨우기 들어가서 번개 마크 누르면 네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 다운로드를 받아서 구글에 크롬 원격 검색하면 원격 데스크탑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 액세스 그리고 이것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깔아줍니다. 이름 만들고 다음 접속할 비밀번호 6자리 시작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서 테스트 PC 체크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연결 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폴더를 열 수도 있고 다 사용했으면 시스템 종료 그러면 같은 브랜드 시놀로지 공유기 WRX560 이거를 사용해서 메시 와이파이 구성도 해볼게요. 둘 다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난 상태여야 되고요. 위성으로 사용할 와이파이 전원을 켜고 공유기 뒷면에 보면은 리셋이라고 써있는 곳에 뾰족한 거 저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되면 초기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터스에 빨간불만 들어오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선으로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 무선을 사용하거나 메인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와이파이 커넥트 들어가서 와이파이 포인트 추가를 누르고 다음 사용 가능 누르면 초기화되어 있는 위성 공유기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떠요. 이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메인 공유기 1, 2, 3, 4 포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유선을 연결하고 위성 공유기 1 포트에 연결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와이파이 포인트 추가를 해보면 이번에는 유형이 유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핀코드라고 써져 있는 건 이쪽에 뒷면에 스티커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하고 다음 설정 완료 메시 와이파이 설정 끝입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거 케이블을 빼도 유지가 되나? 빼보면 오 선을 방금 전에 뺐는데도 유선으로 설정한 상태가 그냥 무선으로도 그대로 넘어오네요. 메인 공유기만 연결해놓은 상태에서 창고방으로 가봅시다. 문을 닫으면 벽 한 개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문을 닫으면 벽 두 개 오케이 됐다. 여기 창고방에 여기에 설치했거든요. 과연? 잘 나오는군.